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 3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미 연준 뉴스를 안 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예. 일단 금리는 동결, 그리고 예. 자산 매입은 계속, 물가 상승 노 걱정, 이 정도 예. 키워둔 거죠? 네, 예, 뭐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 네. 예장이 됐었죠. 예를 들면 뭐 그 금리를 뭐 변화시킨다든지 뭐 테이퍼링을 갑자기 한다든지 이런 네.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성명문을 담았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 때 경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돈은 계속 풀어야 된다. 네네네. 즉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논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얘기를 해준 거죠. 네. 아, 역시 제롬이는 비둘기야. 이렇게 환호를 했는데 잘 나가다가 한마디를 좀 잘못했어요. 뭐냐면 일부 자산에 네. 버블이 있긴 있다. 이 얘기를 아. 해서 장막판에 어라? 저게 뭐야? 일부 자산이 뭔지는 뭐 톡 찍진 않았죠. 네? 주식인지 주택인지 코인인지 그죠?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했던 거를 제외하면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예를 들면 그 성명문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야 경기가 상당히 뭐라 하더라. 이게 잠깐만요. 용어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더만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한 위험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연준이 직전에는 이 코로나 대유행을 언급하면서 경제에 considerable risks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considerable이라는 단어를 뺐다라는 거예요. 아 그냥 리스크예요? 네, 그냥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위험에서 아. 그냥 위험이니까 톤 다운 시켰다. 아. 네? 왜냐하면 네. 백신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빨리 보급이 되다 보니까 네. 아 이런 걸 뺀 거다. 이거는 블룸버그가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성명문에 담긴 거니까. 지난번에 그 고려대학교의 김진일 교수 같은 이제 연준에 근무한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성명문을 작성하는 그 워딩이 이게 딱 그 재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럴 때는 요거 갖다 쓰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라니까. 워딩 은행 같은 게 있어. 아, 예. 이렇게 뺏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요번에 빼. 그러면 이게 시그널이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법칙을 우리가 뭐 규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정교하게 미국 연준에서 성명문을 만든다 이런 건데 어쨌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네. 일부 자산에 버블이 있는 건 사실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장막판에 아 뜨거워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잘 나가던 미국 주식이 막판에 조금 빠지면서 그렇다고 막 폭락한 건 아니고요. 막판에 빠졌고 금리도 일부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이제 같이 보도가 나온 게 CNBC가 조사를 월가의 펀드 매니저 이코노미스트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네.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제가 제롬 파월 의장은 올해 내내 아마 미국 정부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비둘기파적인 왜냐하면 금리가 여기서 막 올라버리면 네. 미국 재정 정책을 이 펼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달 코스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네. 그거를 충분히
서포트하는 정책, 즉 전보다 훨씬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 왜 내년 2월에 새로 선출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커리어를 갖고 있으나 어쨌든 공화당 지명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그 지금 재무부 장관이죠. 자넷 옐런과 호흡을 잘 맞추는 팀업을 발휘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두 번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역시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바이든 파월 재지명할 것이다. 재지명한다. 이렇게 하면서 더 흥미로운 설문은 네? 재지명해야 된다. 이렇게 네? 재지명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재지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건 뭐냐? 이 설문 대상자가 누구예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이야. 너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네네. 제롬 파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해줘라.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글쎄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텐데 분명한 거는 올해 말 정도면 이제 결정을 할 거란 말이죠. 누구의 의견을 많이 들을 거냐? 100% 그건 자넷 옐런의 의견을 많이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를 잘 몰라요 사실은. 의정 활동이라든지 정치 생활 다 대부분이 외교 안보 쪽에서 했거든요. 근데 저 경제 부분에는 또 자넷 옐런이 사수였잖아요. 네네. 전직장 사수. 네? 사수. 사수라 그래요. 고참이었잖아. 네네.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당연히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의 얘기를 청취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네. 그 팀워크, 이른바 팔리시 믹스라고 하는데 재정과 통화 정책의 견고한 팀워크가 2021년에 미국 연준의 가장 특징적인 정책의 발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두 번째 뉴스, 요즘 기업들의 뭐 실적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관심이 많았던 LG 화학이 아주 깜짝 놀랄 1조 4천억 네. 때 영업이익을 얘기하면서 뭐 굉장히 야,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분기 실적으로 네. LG 화학이 1조 4천억, 1조 넘는 것도 서프라이즈인데. 네? 야,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어제 저희가 아침 방송에서 말미에 SK하이닉스도 깜짝 실적 나왔다. 뭐. 네. 근데 이제 대체로 제가 이제 정정원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성적이 나왔다. 그런데 그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라는 게 계속 올라온 전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깜짝 실적이라고 할 만한데 네. LG화학은요. 지난 1분기 매출이 9조 6,500억입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4,081억.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경영실적. 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매출이 네. 무려 43%가 늘었고 영업이익은요 네. 584%가 늘었어요. 물론 이제 기저효과가 있겠죠. 전년 같은 기간이라는 게 코로나19가 이제 처음 발생해가지고 네. 좀 힘들었던 그런 건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LG화학은 사실 그 배터리 부분이 있고 전통 석유화학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지금 석유화학 화학도 굴뚝산 네. 어제도 이제 굴뚝산업 좋습니다. 뭐 맞아요. 화학 철강 조선 뭐 다 좋다는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석유화학의 가장 대표 기업이 이제 LG화학 석유화학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석유화학 부분 말씀드릴까요? 1분기 매출이 4조 4,300억이고 영업이익이 여기서만 9,800억이 나온 거예요. 예, 배터리 네. 부분 제외하더라도. 근데 더, 저 놀라운 거는 이제 배터리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분할을 할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5천억 가까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그죠? 네. 9,800억에서 1,300억 이 빼면은 1조 4천억이니까 5천억은 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 분야에서도 굉장한 영업이익이 3,412억으로 분기 최대 이익을 냈다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왜 이 뉴스를 탑 뉴스 중에 하나로 뽑았냐면 우리 제조업 사이드에서 실적의 어떤 개선 추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그 외의 기업들도 계속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실적의 개선이라는 게 수출의 호조와 동반되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런 수출의 호조가 네. 이런 중간재 쪽에서 갑자기 줄어들까 이런 생각을 하기 좀 어려워요. 네네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재고를 축적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제조업 강국 그중에서도 중간재 산업재해가 혜택을 본다. 철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증시를 보는 시각도 이런 경기의 어떤 그 호조세와 기업들 실적의 상승세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급격한 하락 조정은 조금 너무 빨리 걱정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어제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죠. 네. SKIET 제일 관심 많으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잘 받을 수 있는지 이거 한번 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네. 받을 수 있는지 솔루션이 없어요. 돈이 많아야지 받는 거지 이게 너무 아니, 많은 분들이 네. 청약을 하니까. 배정 물량이 좀 이게 달라졌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제 이제 그 증권사 객장 네, 주로 이제 했던 뭐 NH 저기 뭡니까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주관사인데 여기를 비롯해서 이제 국내 증권사들의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이 객장 분위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 어떤 분이 이렇게 했다는 결혼 3년 차인데 네. 본인과 남편 6개월 된 딸 이름으로 8개의 주식 계좌를 준비해 놓고서 계좌당 10주씩 그러니까 52만 증거금이 50%니까 네. 52만 5천 원씩 총 420만 원을 청약 증거금으로 맡겨서 이분의 희망은 계좌당 한 주씩만 받으면 상장 후 이제 따상의 판단인 거죠. 하나, 그러면 하나,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 아, 정말 이게 지금 뭐 그 6개월 된 딸 이름까지 해가지고 네. 해서 한다라는 게 사실 이게 뭐 발품을 팔아가지고 100만 원을 번다 이런 게 그냥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돈 벌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 만약에 받을 수만 있으면 이 정도 발품을 팔아가지고 100만 원을 번다는 건 굉장한 거죠 사실은.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네. 우리 미래에셋증권 갤러리아 WM 네. 그게 이제 그 갤러리아 있잖아요 저기 왜 압구정동에 네네네. 거기에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서재현 상무 인터뷰를 했는데 최고 청약 한도가 24만 8천 주래요. 근데 증거금이 얼마냐? 130억 2천만 원인데 이거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분하고 한 주씩 받아야 되겠다고 네. 한 분하고 130억 2천만 원 한 큐로 딱 얼마입니까? 맥심 딱 그러니까 130억을 넣은 분도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부의 단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루에 오늘까지 이제 이틀째 됩니다만 22조 1,594억 원이 뭉칫돈으로 청약 증검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공모주 청약을 받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첫날 14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래서 첫날입니다만은 청약을 받는 다섯 개 증권사의 경쟁률이 무려 78.93대 1이었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래에셋이 가장 물량이 많은데 청약 네. 경쟁률이 80.8대 1이고요. 미래에셋에서만 10조 5,377억 원이 몰렸고 자 경쟁률입니다. 한투증권이 59.9대 1. 네. 이게 무슨 대학교 경쟁률 얘기하듯이. SK증권이 46.9대 1. 아. 예, 그리고 공모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 삼성증권이 211.2대 1. 공모시요. 예. NH투자증권 경쟁률이 221.1대 1. 이건 확률상으로는 어디가 제일 물론 이제 결판이 나봐야 되겠습니다. SK증권이 제일 좀 널널해 보이죠. 경쟁률이 제일 낮죠. 네. 그리고 삼성증권하고 NH증권은 배당 물량이 워낙 적어가지고 이미 200대 1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인 배정 물량이 100이다. 그러면 그 개인 배정 물량의 2분의 1은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청약 그 주수를 다 넘어가 버리면 n분의 1이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걸 이제 추첨한단 말이에요. 추첨까지 가면. 그게 복골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저 삼성증권하고 저기 뭡니까 NH증권이 이미 첫날로 복골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그분처럼 140억 한꺼번에 한 큐 하시는 분은 의미가 있겠으나 그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이 NH증권 같은 경우는 넣는데 못 받으실 가능성도 있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마음을 비우고 안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네. 조금 더 기회를 드린다는 측면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청약 광풍이라고 하는 게 이 저금리의 산물이고요. 네. 네, 그만큼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확실해 보이는 뭐 따상은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이런 거니까 시간이 있으시고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다만 잘 파신다는 전제하에서 네네네.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3 SKIT 청약 소식까지 전해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미국 주식 마감 상황, 특히 어제 네. 파월 의장 얘기도 있어서 미국 시장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미주미 이향영 대표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